국민의힘 총선 출마자에 대한 공천 면접 이틀째. 경기도에도 여러 쟁쟁한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졌죠. 오늘 면접장엔 원희룡 전 장관과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 교수, 안철수 의원 등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신청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접을 마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돌덩이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고 있는 국가적 돌덩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돌덩이로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치워내고 국민의힘이 탈환에 쓰고 있는 경기 수원의 반도체 벨트 신청자들도 필승을 다졌습니다. 수원에서 국민의힘이 두 번 연속이나 전 지역구를 패배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깃발을 누군가 가서 깃발을 꼽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잡상인 취급을 당할수록 동기가 아주 그 강렬한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래서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거구나. 성남 분당 지역구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면접을 치렀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름대로 극복이나 또는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 저는 분당을 험지 중에 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험지가 아니었다면 민주당 의원이 연속 내리 재선에 성공했을까요? 국민의힘은 어제 서울에 이어 오늘 경기와 전북, 인천 등 55개 지역구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면접이 속도를 내면서 내일로 예정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대회가 오는 23일로 연기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